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라 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광경과 그 놀라움은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하고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승천하는 모습으로도 선포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은 뭐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은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이라는 지역과 예루살렘은 이런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는 그죠? 뭐 한 1.6km, 한 1마일 정도는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기들의 전통의 법이 있으니까 본문의 말씀 안식일에 각이 알맞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예루살렘과 마주보는 그 감람원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던 곳이기도 하고 에덴 겟세마네 동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전통을 따라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봅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열두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그들은 들어가서 뭐 할 말이 거의 없고 놀란 상태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쉽지 않고, 그들은 아마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아마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지금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동안 들려줬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일 겁니다. 아마 이것이 초대교회에 또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모여서 처음 드려진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오늘날과 같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순서를 마련한 게 아니고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줬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간증했을 겁니다. 많은 힐링 사역이 있었고 많이 선포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구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찬양, 시편의 찬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그들은 모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시편 찬양을 그들은 불렀을 겁니다. 저도 제가 1997년도 왔을 때 하나님 교회를 좀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을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처음 와서 유대인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렸고 드리면서 재미난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시편 찬양이죠. 그리고 한 여인이 나와서 먼저 선창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냥 그 노래 그 앞에 나와서 부르는 그 여인의 그 찬양 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찬양은 선창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구전으로 내려져 오던 시편 찬양을 부르고 성도들은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는 듣기도 하고, 이런 유대인의 예배를 제가 한 두세 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 힘차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흥얼거리고 그 찬양에 또 흠뻑 젖고 아마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줬겠죠.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집회를 하면은 찬양 집회를 하든지 무슨 집회를 하면은 통성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한쪽에서는 찬양 소리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아마 이런 모습이 번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는 점점점 고조되어져 가죠. 찬양의 소리는 높아져 가고 기도 소리도 높아져 가고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줬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현실은 현실이지만 인정하기 너무 어려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놓고 그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이들은 그 기도 가운데 아마 열심히 심어졌고 열성이 심어졌을 겁니다. 이 내용은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진 시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런 시간이 매일매일 또 예배 때마다 그리고 주일날 이루어지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갔다 와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들은 팬데믹 지나고 폭동을 지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오히려 떨어져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런 그 교회들은 다섯 목사님들은 잘 성장했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호텔들이 문이 닫은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폭동이 1년 이상 지속됐으니까 누가 관광객이 왔겠어요. 교회는 교회들은 핍박이 돼요. 근데 이 교회들은 잘 성장한 거예요. 제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 열정이었고 그들은 힘써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열정, 마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들의 삶이죠. 제가 나는 어땠는가 나를 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잠깐 동안이지만 혹시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좀 드라이 되지 않았나, 좀 영성이 좀 이렇게 드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좀 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너무 드라이 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풍성하고 좀 사랑으로 좀 젖어 있고 헌신으로 젖어 있고
좀 그런 넉넉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내 감정이 드라이돼서 작은 것에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작은 것에서 내가 막 은혜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진 않았는가, 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다시 영성으로 좀 서야겠다. 사랑이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하고 그리고 서로 하는 말들이 사랑에 젖어있는 그런 좀 이렇게 푹신푹신한 좀 드라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기도를 아, 내가 좀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런 지금 여기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예수님이 들려줬던 감동의 메시지를 그들은 마음에 새기고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한번 영성을 찾고 기도의 기운을 찾고 찬양의 기운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으로 힘있게 외치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온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이 첫 번째 했던 행동 중 하나는 저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누엘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또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헌신과 봉사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 성도 한영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한날도 이렇게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살아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